야, 감옥수 너 미쳤어? 수업 시간에. 왜? 안 걸렸잖아. 안 되겠어. 너 졸업할 때까지 우리 앞으로 플라토닉 연애야. 알았어? 플라... 아, 오케이. 콜. 손수 형 네가 원하는 거 다 콜. 그래. 플라토닉. 우리 앞으로 플라토닉 연애다. 난 널 지켜줄 거야. 지키긴 뭘 지켜, 선생. 그 다크나생 지킬 시간에 본인 자리나 좀 지켜요. 맨날 어디를 가는지 자리 없어. 아니, 뭘 지키려고 해서 자리에 앉아있어. 뭘 지키지? 에이. 어? 와, 이건 아니지. 와, 아니 내가 나이가 몇 갠데 어? 어떻게 육체를 무시해? 아니, 왜 육체를 무시해? 야, 손수정, 그리고 네가 뭔데, 어? 왜 날 지켜, 어? 아니, 나 참. 안 오는 줄 알고 졸았잖아요. 야, 너 이과 대가 뭐라고 이러냐? 그래도 들꽃반 와서 처음 하는 대회인데 잘해보고 싶어요. 파이팅! 설성고등학교 제15회 토론대회 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는 직업 선택의 기준은 돈이다 입니다. 먼저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 입론해 주세요. 들꽃반 오영민입니다. 오, 들꽃반 가다니 반대표 달았어? 출세했다, 오영민. 팀원 구성이 아주 화려하시네. 전교 꼴등의 최고령 학생. 이채민 학생, 토론 태도에 예의 지켜주세요. 아, 네, 쌤. 제가 또 이쁜 사람 말은 잘 듣거든요. 돈은 단번에 눈에 보이는 오늘의 문제고, 직업을 통해서 얻게 되는 보람이나 성취감은 미래의 일입니다. 돈도 없고 공부도 못하는 것들이 저런 말 하더라. 돈 딸려서 아이비펜 나온 거냐? 저런 애들한테 무슨 미래가 있겠냐? 제 생각에 돈은 이미 우리 사회에 형성된 중요한 가치이면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들꽃반 측은 직업 선택의 기준은 돈이다 라는 논제에 찬성합니다. 다음은 반대측 첫 번째 토론자 입론해 주세요. 저희 아이비 반 측은 직업 선택의 기준이 돈이라는 논제에 반대합니다. 부자라고 모두 행복한 것은 아니다라는 이스털린의 역설이 있죠. 소득이 오를수록 더 행복할 것이라는 가설 또한 여러 선진국들의 연구 결과에 따라서 오류로 판명났다. 먼저 한국산업진흥원의 자료에 따르면요, 미취업 청년층들이 직업 선택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안정성과 장기성이었습니다. 영민 학우가 말한 임금 수준보다는 안정성이 최우선이고 그 다음이 돈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들꽃반 학우 여러분들은 그런 기본적인 사실 확인조차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만. 자, 토론 주제와 관련된 발언만 해주세요. 특별한 자유 발언 없으면 최종 발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갤럽 리서치 등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내 총 생산은 지난 반세기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개인의 직업소득도 상승했지만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의 정도는 전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직업선택의 기준은 돈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아이비반 최종 발언 마치겠습니다. 들꽃반 최종 발언 해주세요. 그 사람들은 돈돈거리는 걸 참 창피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데 돈은 꼭 필요한 건데 말이죠. 그렇죠? 이게 아무리 치사하고 더러워도 잘릴까 봐 벌벌 떨면서 참고 또 참고 자신의 직업을 지키려는 이유가 돈이 되는 건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솔직히 잘릴까 봐 무서워. 그놈의 돈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 내가 비참해. 꼭 지가 돈 벌어보지도 않았으면서 그냥 돈 많게 태어난 것들 중에서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면서 돈 우습게 보는 애들이 있는데 돈을 주지 않으면 그거는 봉사지 직업이 아닙니다. 누군가 그런 말을 했죠.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면 돈이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봐라. 아니, 일한 만큼 돈을 받지도 못하는데 자아실현이 무슨 소용이죠? 아휴, 속물 천박하기는. 뭐? 아니, 그 돈도 안 주는 학교를 왜 다시 기어들어오셨는지 몰라. 그 나이에. 쪽팔리게. 어? 야. 아니, 돈 좋아하는 게 왜 천박한 겁니까? 누구보다 그 돈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보고 있는 채민하고 공부도 돈으로 하고 학교도 돈으로 다니면서 혹시 자아실현, 사회적 봉사 그 교과서 정답 같은 논리도 돈으로 산 답 아닙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아실현, 사회적 봉사는 가능한 직업인데 돈을 100원도 벌 수 없는 직업이라면 그 직업을 선택? 할 건지. 직업 선택의 기준은 돈이 맞다. 이상, 들꽃밤 마무리 발언자, 윤승우였습니다. 아니 박쌤, 이 채점표 바뀐 거 아닙니까? IB반 이 점수가 이게 뭡니까? 전 제 기준에 맞게 채점했습니다. 아니 이게 대학 입시에 얼마나 중요한데, 아니 그래도 될 만한 애들한테 좀 밀어주시지. 아, 아깝게 들꽃반에다가. 아니 선생님이 공정해야지. 교감선생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저희가 졌다고요? 왜요? 채점 기준이 뭔데요? 토론대회는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한 경청과 존중을 가르치는 대회입니다. 상대의 의견을 비웃고 마치 자신이 토론의 우위에 서 있는 양 착각을 하고 이렇게 자료만 읽어대는 거 이게 토론은 아닙니다. 들꽃반은 비록 부족하고 서툴었지만 자신의 의견을 얘기를 했고 예의를 지켰습니다. 그게 이 결과의 이유입니다. 이거 정식으로 항의할 거예요. 무엇에 대한 항의인지 네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봐. 스스로한테 창피하지 않은지. 쓰레기한테 발린 게 누구시더라? 이 전교 꼴등 새끼는 또 뭐라는 거야? 넌 네 멍청한 머리나 좀 어떻게 해봐? 공부 좀 잘하는 게 그렇게 자랑스럽냐? 네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거 같아? 야, 네가 뭘 좀 모르는 거 같은데 채민이 전교 1등이야. 어, 그래? 가자.
어르신! 가만 보면 어르신이 나이값 좀 해. 오빠, 응? 전으로 오빠한테 또 반했잖아요. 역시 넌 좀 멋진 놈이야. 아이, 귀찮아, 저리로 가. 아이, 좋으면서. 아이비반 발음 소감이 어떻습니까? 하지 마. 한 말씀만 해주세요. 좋아요. 아니 근데 토론 대회 이긴 게 그렇게 좋아? 그냥 애들이 기뻐하는 게 좋아. 아, 나 애들이 웃는 거 보는 게 왜 이렇게 좋지? 아 근데 박쌤도 우리 웃는 거 보면 막 배부르다고 그랬었어. 뭐 배부른 것까진 모르겠고 그냥 애들을 더 많이 웃게 해주고 싶어. 나도 너 더 웃게 해주고 싶어. 아 근데 우리 진짜 이러고 있으니까 다시 고등학생으로 돌아간 것 같다. 뭐 물론 난 지금 학생 맞긴 하지만 난 역시 학교가 좋아. 수정아. 나도. 네가 있는 학교가 좋아. 안 돼! 졸업할 때까지는 안 돼. 뭐가 안 되는데? 아니, 뭐가 안 되냐고. 아, 궁금해 죽겠네. 아, 진짜! 너 가. 아, 가라고. 아니, 진짜. 안녕. 아, 이놈들이 오늘 뭐 급식이 마음에 안 들었나? 왜 이렇게 분위기가 이러냐? 어? 자, 오늘 공부할 거는 염상섭의 그 만세선의... 왜 이래? 다들 책들 펴. 아니, 오늘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무엇에 대한 항의인지 선생님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야, 오영민, 너 박쌤한테 돈 얼마나 먹였냐? 아니, 얼마를 줬길래 그 인간이 미쳐서... 돈 먹인 건 너잖아, 이채민. 아, 이 새끼가 미쳤나. 아, 또 하나 궁금한 거 있는데. 성적은 네 힘으로 올린 거 맞아? 그것도 돈으로... 왜 뛰어들어요? 나와요! 영민! 폭력 쓰면 너만 힘들어져. 하지마. 이 새끼들 이거 뭐야 이거! 어? 이거 비켜봐!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거 학교에서 이런! 이 씨놈은! 찰리! 영민아 괜찮아? 어우! 찰민아! 괜찮냐? 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또 강복수 학생입니까? 형이 아니라 이채민이! 경위서 제출하세요. 학폭위 열겠습니다. 아파요. 엄살은. 이채민은 병원 갔어. 넌 얼마 다치지도 않았네. 그 새끼 괜히 엄살 아니에요? 글쎄, 소식 듣고 채민이 어머니 오셔서 또 한바탕 난리 났었다. 안 그렇게 생겨서. 너 싸움 잘해? 그러게. 영화 보는 줄. 그동안 왜 당하고 살았냐? 엄마가 싸움하지 말랬어. 야, 넌 그냥 말을 하지 마라. 아, 입만 열면 깨, 이제. 대박. 분명히 채민이가 먼저 때렸다는 거지? 네. 애들 다 봤어요. 그래. 그래도 다행이다. 경위서 분명하고 꼼꼼하게 써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해. 강복수 이 오지랖아. 왜 나서 진짜. 못 말린다. 그 이채민이 박쌤 얘기했다던데 쌤 괜찮았어? 뭐 토론대회 채점 관련해서 징계 사유서 쓰셔야 돼서 좀 속상하실 거야. 아, 아이비반 그 자식들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부장쌤, 손쌤! 이리 좀 와봐요. 아니, 이 말이 다르잖아요. 아이비반은 오영민이 먼저 때렸다 그러고 불꽃반은 이채민이 먼저 때렸다 그러고 이거 짠 거 아닙니까?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애들이 채민이가 먼저 때렸다고... 아니, 누가 봐도 채민이가 많이 맞았는데요. 그리고 우리 채민이가 어디 가서 뭐 먼저 이렇게 주먹 휘두르고 그럴랩니까? 문제는 들꽃반이죠. 부장쌤, 우리 영민이도 가만히 있을 채민이 때릴 애는 아니거든요? 그럴 것은 벌써 취업했... 아, 시끄럽고! 뭐 알아서 판단할 테니까 들어가세요. 아, 예, 채민이 어머니.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저 학교 측에서 그거 저 다 알아서, 예. 요거 저 아이비반으로 좀 부탁해요. 나 좀 쳐서 먼저 갈게. 예, 어머니. 말이 돼? 그 새끼가 먼저 때렸잖아. 이채민이 새끼야 진짜. 이건 부조리의 현장이야. 내가 꼭 써서 고발할 거야. 눈물 없인 볼 수 없는 고발장을 내가 쓸게. 우리 영민이. 아, 뭐야. 뭐? 왜 영민이가 학폭이 대상자예요? 아니, 채민이가 먼저 때렸다고 애들이 다 증언했다니까요? 윤성우, 김재윤, 유시원 이런 마일리지 만땅 꼴통들보다야 아이비반 학생들 증언이 신빙성이 높지요, 선생. 이래서 평소 행실이 중요한 겁니다. 교감 선생님, 어떻게 애들을 성적순으로 의심하세요? 저도 제 아이들을 믿을 뿐입니다. 아니, 선생, 아이비반 아이들도 다 우리 학생들이에요. 아, 무슨 근거로 그 애들 증언을 의심해요? 아, 그만들 하시고 하실 말씀 있으시면 그 저기 학폭위에서 얘기하세요. 야, 들어, 빨리 들어, 강이 너 빨리. 어우, 나 컴맹이야. 나 기계 무섭다고 못해. 아이씨, 이거 뭐 어떻게 뭘 만져야 되냐 이거? 아, 난 찍는 것만 해봤지 이런 거 잘 몰라. 야, 너 그거 할 줄 알아? 어, 나 중학교 때 방송반이었어. 야, 진짜 대박이다.
아 귀여워. 야, 걸치면 어떻게 해? 애들 입맛 떨어지게. 다음 영상 있다. 다음 영상. 무슨 말 그렇게 하냐? 입맛이 왜 떨어져? 이거다 이거다. 아이고 이사장님 죄송합니다. 급히 교장 교감 선생님께 좀 드릴 말씀이 있어가지고. 무슨 일입니까? 예, TV 영상을 좀. 또 하나 궁금한 거 있는데. 성적은 네 힘으로 올린 거 맞아? 그것도 돈으로. 아이, 제가 당장 가서 막겠습니다. 분하세, 앞다세요. 야, 이렇게 나와요. 선생, 아니 그런 영상이 있으면 당연히 담임이 손선생이 체크를 해서 우리한테 가져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왜 이렇게 유독 크게 만들어? 아 그러니까요. 아 저도 있었으면 제가 당장 수거해서 보고 드렸을 텐데 애들이 말하질 않아서 저도 너무나 배신감이 큽니다. 제가 당장 엄한 벌점으로 다스리겠습니다. 아, 또 하나 궁금한 거 있어. 도현이 너 해냈구나? 아, 그건 아니고. 내 폰으로 영상 보내줘. 백업해 놨지? 네. 웹이랑 USB랑 애들한테도 쫙 다 뿌려놨어요. 원본 삭제 못해요. 이걸로 아주 홍꾸녕을 내줄 거야. 교장 교감한테 항의하러 가는 건 아니지? 내가 바보야? 증거 없으라고 갖다 주게? 방송해야지. 형 근데 왜 쌤한테 반말이야? 미쳤네. 미쳤네. 괜히 무섭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래. 네가 뭐 나이가 많아서 그렇지. 벌점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손선생! 그죠? 그럼 채민이도 벌점 가지고는 안 되겠네요. 그쵸, 교감 선생님? 아, 그 뭐 애들끼리 그 잠깐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손 선생님 너무 야박하게 벌점 주고 그러지 마세요. 야, 채민아, 나도 진술서에 네가 쓰라는 대로 썼는데 나까지 불이익 받는 거 아니겠지? 새끼야, 지금 그래 말이라고 하냐? 이채민, 네가 선택해. 뭐 이 새끼야. 증거 영상도 있는데 네 생활기록부에 훈장 남기는 거 일도 아니야. 너랑 네 엄마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그거 아니야? 이번 일로 우리 반 애들 건드리지 말고 그 더러운 돈으로 산 상장도 돌려줘. 이 정도면 싼 거래 아니야? 알아들은 걸로 알고 간다. 야, 우리 생각보다 좀 쓸모 있지 않냐? 좀이 아니지, 좀 많이. 좀 하더라, 쓸모있게. 아, 뭐 이 정도야 껌이지. 이번에 이 자식이 제일 쓸모있었지, 안 그래?
이게 바로 미디어의 힘이랄까? 야! 하이라이트는 내 얼굴이 정규에 방송된 거지. 하, 잊지 못할 거야. 오영이! 선 선생님. 아, 진짜 다시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 뭐 이채민이 자기가 쓴 도로문이 아니라고 자수해서 뭐 그렇게 됐어요. 아 근데 선 선생, 나 들꽃들 때문에 수명이 줄어. 사고 좀 치지 맙시다. 수업 전에 잠깐 줄 게 있어. 오영민, 강복수, 윤승우. 앞으로 나와. 뭐해, 얼른 나오라니까. 상장. 위 사람은 교내 토론 대회에서 폭넓은 지식을 바탕으로 한 논리적 사고와 유창한 발표력으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